안녕하십니까. 펠콘샵입니다. 미코에서 나오는 MTF-02 아주 조그만한 이 옵티컬 플로우 센서를 BP5 기체에다가 한번 장착을 해봤었는데, 오늘은 MTF-01 조금 더 큰 거, 네, 조금 더 큽니다. 요거를 F450 기체에다가 달아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450 기체고 빅소크는 빅소크 2.4.8, 빅소크 1이죠. 그 FC에다가 장착을 했습니다. 여기 밑에 이런 식으로 부착을 해놨는데, 부착은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양면 테이프로 깔끔하게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아두파일럿을 사용할 때 또는 PX4를 사용할 때 이 전선이 꼽히는, 와이어가 꼽히는 부분이 기체의 앞쪽으로 오게끔 그렇게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체를 이렇게 봤을 때 이쪽이 앞쪽이고 요 앞에 이렇게 전선이 보이게끔 이렇게 양면 테이프로 부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이어는 쭉 따라가 보면은 지금 텔레메트리 2번에다가 연결을 했고요. 텔레메트리 1번에는 지금 텔레메트리가 꼽혀 있는 상태고, 요선은 따라가 보면은 옆에 텔레메트리 2번 단자에, 텔레메트리 2번 단자 여기에 지금 연결을 해놨습니다. 세팅하는 방법은 BP5에 세팅을 했던 MTF-01과 완전히 동일한데, 대신에 MTF-01 같은 경우는 시리얼 4 단자에다가 연결을 했었기 때문에 시리얼 4 언더바 어쩌고, 시리얼 4 언더바 어쩌고 이런 식으로 나갔었는데, 지금 요 같은 경우는 텔레메트리 2 단자에다가 연결을 했으니까 시리얼 2 언더바 어쩌고 그런 식으로 세팅값을 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팅은 전부 다 완료를 했고요. 실제 비행을 할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테스트하는 장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륙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내지만 지금 로이터 모드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종기에 손을 대지 않아도 기체가 현재 위치를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조종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기체를 이렇게 손으로 잡고 이동을 하더라도 원래 위치로 이렇게 쉽게 돌아가죠. 지금은 내가 손으로 이렇게 잡고 돌리고 있지만, 손으로 잡는 게 아니고 주변에 바람이 분다거나 해서 기체 위치가 이동이 되려고 하더라도 기체가 현재 위치를 잘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강력한 폭풍이 바람이 불더라도 기체가 밀려가지 않고 현재 위치를 잘 유지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미코에어에서 나온 MTF-01 옵티컬 플로우 더하기 라이더 센서를 F450 기체에다가 장착을 해서 어떻게 운용을 할 수가 있는지 한번 샘플로 우리 영상을 시청을 해봤습니다. MTF-01 같은 경우는 펠콘샵에서 MTF-01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MTF-01 바로 검색을 해서 보실 수도 있고, 또는 좌측편에 카테고리 전체 보기 들어가셔서 픽스호크 모음, 여기에서 픽스호크 공용 악세사리 쪽으로 들어가셔서 쭉 내려보시면 이쪽에서 찾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미코에어 MTF-01도 있고, 그리고 MTF-02도 있고, 새로 나올 신제품 MTF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곧 이 페이지에 올라올 겁니다. 자, 동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펠콘샵으로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펠콘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